피처 탭, 피처 검색으로 가공할 요소에 대한 검색을 합니다. 외경 윤곽, 내경 윤곽 옵션을 선택하고 세부 옵션은 화면과 같이 설정합니다. 검색된 요소는 피처창에 표시되며 가공하지 않을 피처는 삭제합니다. 공구 스토어에서 40mm 유드릴 공구를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는 공구 번호 1, 이송 타입은 회전당 이송, 공구 좌표 개는 Z축 단면을 설정합니다. 공구 세팅에서는 X축정 50, Z축정 215, 관통 절삭률은 ON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탭에서 홀 가공 사이클을 설정합니다. 고정 사이클을 체크하고 모델 타입은 솔리드, 가공 방법은 드릴, 안전 높이 5, 가공 시작 높이 0, 절삭 깊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자동 인식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설정에 스톡 업데이트로 소재를 갱신하고 가공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구 이동, 공구 교환으로 공구를 후퇴시킵니다.